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저 오늘은 좀제 진로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그렇고 제 신학교 다니는 학부생들, 신학과 학부생들은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신학생 하면 다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신대원은 그런데 학부생들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대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목회자 양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좀더 나이가 20대 후반, 최소 20대 중후반에서 이제 되게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좀 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분들이 신대원에 들어오는 거죠.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다 목사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분들이고, 신학교 학부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늦게 학교를 들어와서 학교에서 막 경로당 이런 소리 듣는 좀 나이 든 학생이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20살 돼서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은 거죠. 또 목회에 대해 뚜렷한 소명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탈장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탈장신. 그 장신대를 탈출한다. 이렇게 막 신학교 와서 혼돈의 카오스를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로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이 엄청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처음에 막 과학자가 되어야겠다 그랬을 때, 그러다가 초등학교 9학년 때는 막 마술사가 되어야겠다. 제가 막 이은결 씨 이런 분들한테 그책 사서 영상 보고 마술 공부하고 막 수학여행 가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막 심리학자가 돼야겠다. 고등학교 때는 외교관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도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원래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다가 아니다, 난 작곡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자퇴하고 이제 음악 공부를 한 거죠. 작곡가한테 레슨 받고 앨범 발매해보고 이렇게 음악 하다가, 아, 난 신학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에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 뭘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부터 항상 뭐든지 제가 다 가르쳤어요. 제 친구들 게임도 가르치고, 뭐 농구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하고, 기타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신학을 좋아하니까 신학을 계속 공부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또 교수가 되는 과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뭐 유학도 당연히 가야 될것 같고, 공부를 앞으로 막 10년, 15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까마득하고, 또 제가 학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어떤 신학에 있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몰두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을까, 신학적인? 아니면 어떤 신학자로서 내가 평생의 연구에 이렇게 내 삶을 바칠 만한 그런 주제가 있을까? 그걸 내가 가치 있게 여길까? 이런 교수라는 직업이 가진 학자로서의 측면과 교육자로서의 측면 중에서는 교육자 더 관심이 많은 건데, 좀 교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제가 되고 싶다고 쉽게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입니다. 저는 일단은 전통적인 목회는 거의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 제가 막 어르신들 신방 다니면서 막 아들처럼 살갑게 막 굴면서 어른들 대소사 챙기고 막 이런 거는 제 적성에 너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잘 못하고 친구도 사실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떤 흔히 말하는 목회자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사회성 같은 게 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좀제 재능이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 목회, 뭔가 특별한 영역에 국한된 목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그런 목회는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전업, 직업으로 미디어 사역자가 돼서 좀 이런 기독교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평생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재밌어 하는 일이고, 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런 한국 기독교 컨텐츠를 봤을 때 아쉬운 점은, 너무
편향적인 시각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보수적인 메시지만 전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간증, 은혜, 훈훈함 이런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감동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만 나오던지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면은 완전 극우, 정치적으로 극우의 메시지들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슬람 반대, 난민 반대 막 이런 거, 종북 반대 막 이런 거, 그런 메시지들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메시지들만 좀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조회수를 높이던지. 그리고 어떤 신화 콘텐츠라고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훈훈한 얘기가 신학으로 포장돼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깊이와 넓이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계 자체가 신학적 깊이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고 신학적 다양성이 또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 깊이와 넓이를 한국 교회 가운데 더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취지로 만들어진 팀이 오레브라는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끝날 때 오레브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한 10명 정도 군대 간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좀 전업 직업이 돼서 진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 또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가정을 꾸려 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전망이 있는 사역이냐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레브라는 팀이 새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레뷰라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오레브 더위 리뷰 이런 의미인데 어떤 기독교의 여러 문화들, 기독교계 일들을 좀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취지는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시각들을 좀 그냥 보여주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좀 재밌게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가서 한번 보시고 좀 같이 의견 나누면서 좀 이런 한국교회 가운데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컨텐츠도 좀 봐주시고 아무튼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는 마칠 건데 학부를 조기 졸업으로 마칠 거고 그 다음에 신대원이 유력하기는 한데 신대원을 갈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인 거죠. 아무튼 네, 다음 시간에는 또 공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